안녕하십니까. 척추 박사 닥터 강입니다. 오늘은 저기 정형외과 의사가 말하는 염증이란 해서 왔는데, 염증이 염자가 뭐냐면 불화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염증이에요. 그러니까 염이란 거는 여러분들 화염 방사기 할 때 염도 그 염자 쓰거든요. 딱 들으면 불화자가 두 개니까 뜨겁다는 느낌이겠죠. 우리가 관절염이란 것도 결국 염증이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시진, 촉진, 타진, 청진으로 볼 때는 일단 빨개야 돼요. 그걸 발적이라 그러고, 일단 붓습니다. 그걸 종창이라 그러고, 그다음에 그 열감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염증이라고 보는데, 염증이 왜 궁금한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정형외과 가면은 뭐 관절염, 외상과염, 뭐 이런 염증으로 표현되는 질환들이 많으니까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, 이거는 뭐 피상적인 통칭적인 의미고, 실제로는 염증은 결과적 의미고 이제 이유가 이제 뭐가 있는가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염증이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얻을 정보가 많은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MRI가 개발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.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뭐 MRI가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MRI가 많은 줄 알지만, 제가 레지던트 할 때쯤 돼서 이제 퍼필러하게 깔리기 시작한 게 MRI이기 때문에, 길게 보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뭐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. 그전에는 극히 일부가 깔려있던 검사인데, 대학병원에 퍼필러하게 깔리기 시작한 게 뭐 90년대 이때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리 오래된 MRI 검사는 아니고요. MRI는 주로 이제 뭘 구별하는가 하면 물이 많은지, 아니면 딱딱한 조직인지, 물이 반쯤 있는 조직인지,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많은 조직은 뭐 혈액도 그럴 거고, MRI는 이제 흐르는 이미지는 또 안 보이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는 동맥은 또 까맣게 보이는, 그걸 시그널 보이드라 그러는데, 그 시그널 보이드는 이제 흐르는 거, MRI는 이게 움직이는 시그널은 거의 감지를 못하니까, 정적인 거에서 딱 날아가 때릴 때 이제 물이 보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을 잘 보는, 뭐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으면 물이 많이 생기고, 출혈이 있어도 물이 많이 생기고, 인대가 터지면 이제 터진 사이에 물이 피가 고이니까 터진 안에 뭐 이렇게 시그널이 보인다든지, 이런 걸 보기 위해서 MRI를 보는데, 염증이 조그맣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뭐 이렇게 인대에 있는 염증은 사실 MRI로 보기보다는 초음파가 훨씬 잘 보입니다. 그런 거 말고 이제 뼈에 깊이 있는 염증이라든지, 몸 안에 이제 급성기 염증인지 만성기 염증인지 이런 걸 구분할 때는 MRI가 도움이 되는데, MRI를 보고 염증을 그냥 우리가 흔히 정형외과 가서 보는 염증을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. MRI는 질병을 구분하는데, 급성기 질환인지 만성기 질환인지 뼈로 된 조직인지 아닌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검사라서, 단순히 염증을 보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몸에 열이 나면 염증이 생긴 건가?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염증의 그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 열이 하나 들어 있죠. 근데 이제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으로 따진다면 열이 나는 그 경우가 훨씬 많을 거잖아요. 열이 난다고 해서 단순히 염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,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는 경우가 많죠.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고, 염증이 있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또 염증이 그 열이 안 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면 별 염증이 없어도 열이 날 수도 있고.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 세포가 여러 인자를 공격하면서 나오는 케모타틱 팩터라고, 그 우리가 이제 세포가 똥을 싸는 거거든요. 막 싸면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거치니까 되는 건데, 면역 세포가 비리비리 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그 팩터를 막 내게 되면 별거 아닌데도 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. 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경찰이 별로 일을 안 하면은 이제 열이 안 나는 거고, 과도하게 진압하면 또 열이 나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병명이 염증이 맞는가? 병명이 염증이 맞죠. 관절염, 외상과염, 류마티스 관절염, 척추에 생기는 뭐 결핵성 척추염 뭐 이런 것들 하면 병명이 맞지만, 염증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병명을 가지기보다는 그 일으키는 현상들을 종합한 거기 때문에, 사실 앞쪽에 붙는 진단명이 훨씬 중요하죠. 결핵성 관절염, 류마티성 관절염, 뭐 외상성 관절염,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, 염증 자체는 그냥 악세사리 정도의 뭐
명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좀 좋고,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이 있다는 거는 급성기 질환하고 만성기 질환이 다 생길 수 있지만 약간 급성기 질환에 가까운 경우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의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의학은 수치화되는 거거든요. 사실 의사들이 근거주의가 없는 그런 전통의학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하는 주술행위, 우리나라의 몇몇 행하지는 행위들 뭐 그런 것들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수치화되지 않으면 싹다 무시합니다. 그래서 수치화를 시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, 염증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보는 염증 수치는 ESR하고 CRP라는 검사가 있어요. 물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면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, 만성기 염증은 ESR이라는 수치를 쓰고요. 급성기 염증은 CRP라는 그 수치를 씁니다. 그러면 이제 수치가 나오죠.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만성기 염증이니까 ESR이 기본적으로 쭉 높아요. 네, 그러다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뭐 찢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관절염이 생기든지 하면은 CRP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아니면 수술한 뒤에 우리가 뭐 어디 절개를 했다. 그러면 CRP가 갑자기 확 뜨거든요. 그래서 이 환자를 집에 보낼지 말지를 결정한 인자가 대부분 백혈구 수치, WBC 수치나 아니면 CRP 수치를 보고 집에 보낼지 말지 결정할 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ESR, CRP가 있고요. 그거 말고 수많은 염증 수치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언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치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. 의사들은 수치화를 좋아한다.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염증 치료법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급성기 염증과 만성기 염증을 구분하시면 되는데, 만성기 염증은 사실 뭐 드라마틱하게 여러 수치를 떨어뜨리거나 하기보다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죠. 관절염, 퇴행성 관절염이면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염증이 심하면 그 관절염에 해당하는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관절을 드러내 버린다든지 이런 수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내 면역 체계의 그 반응도를 낮춰서 쓰는 뭐 이런 약들을 쓰기도 하고요. 급성기 염증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칙이 거의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여드름이 났을 때 치료하는 방식과 똑같아요. 여드름이 나면 우리가 이게 건드리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정을 취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이 있으면 약을 먹죠.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나 약을 먹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배농. 염증이 너무 심해서 고름이 생기면 짜냅니다. 그죠? 여드름도 짜내죠. 뭐 관절염이 되게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염증이 생겨서 농양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절개해서 빼내는. 그래서 염증 치료의 세 가지 원칙은 안정, 그다음에 약물 치료, 그다음에 배농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되고요. 뭐 거의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염증 하면은 염증 자체가 병명인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현상에 가까운 질병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정형외과적으로는 요새 이제 노년기에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관절염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급성기로 뭐 요새 뭐 축구하다가 얼마 전에 찢어져 온뭐 전방십자인대 아니면 인대 손상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안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거든요. 그래서 땡땡 부어도 오기 때문에 정형외과질환은 다 염증을 수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고, 뭐 부족한 설명이나마 짧게 설명해 봤으니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